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3,000명을 달성하게 되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질문이 다르고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남수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오픈 채팅방이 이제 검색이 되시니까 거기서 1대1로 질문을 남기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조금 고민이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되게 낮죠?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삶이 힘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하거나 라이브 방송 때는 제가 텐션을 조금 올려서 목소리의 톤을 올려서 얘기한 거고, 원래 이게 제 목소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 원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악보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냐?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도 되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두 번째 거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댓글은 많이 다셔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내용만 아니시면 댓글은 편하게 저랑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악보 프로그램 뭐 쓰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뮤즈스코어 3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싸요. 한 7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악보를 그릴 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작업을 하고 악보를 그릴 때는 시벨리우스를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용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 되게 단축키도 많고, 그리고 일단 비싸잖아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께는. 두 번째는 뮤즈스코어 3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뮤즈스코어 3는 무료예요, 일단. 그리고 사용법이 되게 단순하고요.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세컨 커버 영상의 악보나 찬양팀 리드시트나 아니면 뭐 가요 같은 좀 작은 규모의 악보들은 제가 뮤즈스코어 3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시벨리우스로 작업을 하거나 뮤즈스코어로 작업할 때는 둘다이 맥이 아닌 여기 보이는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마스터 건반을 연결을 해서 이제 건반을 누르면 그 음표가 찍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